제가수 효범이 누나한테 1위 줍니다. 왜냐면은 너무 잘하셨어요. 저도 역시 신효범 씨. 아 역시 범자 들어간 가수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명불허전. 사실 새 가수가 두 분이 나오셨어요. 신효범 씨, 태희 씨. 극과 극인데. 극과 극인 이유가 신효범 씨는 내가 신효범이다라는 게 확실히 보였어요. 태희 씨는 아 내가 태희다라는 걸 아직 다 안 보여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무대여서. 이게 감정을 살릴 수 있는 무대가 아니야. 내가 보니까 본투적이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. 어머 살다 어떻게 천천히 갔어요. 그래서 4위권 방만 아니면 좋겠어요. 호경아 우리 엄마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잘하셨어요. 우리 잊혀진 것 같아. 1, 2번 그래서 나 위로받으려고 같이 내가 널 위로할 처지가 아니야. 나도 받아야 돼 지금. 잘 모르겠어요. 정확한 판단이 안 서요. 지금. 다른 무대랑 비교하면 뭔가 준비한 게 보여드리는 게 더 없었지 않나. 한 5위 정도? 5위? 5위? 그럼 조금 더 위에 봅니다. 진짜? 예. 저번에도 그랬죠. 오늘 사실 좀 욕심이 나는데요. 꼭 진입을 하고 싶어요. 중위권으로. 아 저기서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 모시고 있고 진짜 전사 안 좋으면 나 진짜. 저는 뭐 도 아니면 뭔 것 같아요. 모면 1등이고. 도면 7등이고. 성호 씨. 예, 예. 이제부터 우리 룰을 정합시다. 뭐요, 뭐요? 경호 형님이 춤을 추면 예. 성호 씨 나한테 맞는 거야. 야, 이씨. 야. 맞아야 돼.